김혜선, 구창모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이유. 현재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2만여 명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그 명단에는 김혜선과 구창모의 이름이 올라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우 김혜선 프로필. 출생 생년월일 1969년 11월 7일. 김혜선 나이 만 48세 고향 서울특별시. 신체 몸매 김혜선 키 160cm, 몸무게 체중 49kg, 혈액형 A형. 김혜선 출신 학교 충무초등학교, 숭의여자중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김혜선 학력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직업 배우. 데뷔 1987년 MBC 드라마 푸른 교실. 소속사 ITM. 소속 에코가닉 대표이사. 가족 집안 김혜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배우자 김혜선 남편 이차영. 현재 남편이 김혜선 세 번째 남편이다. 김혜선은 두 번 이혼하고 재혼했으며 아들 최원석 딸을 두고 있다. 사이트 SNS 공식 사이트 김혜선 페이스북 팬카페. 국세청이 11일 발표한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21,403명 명단이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됐다. 이 안에 배우 김혜선, 구창모 등이 2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가수 구창모도 있었다. 구창모와 김혜선은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 8,700만 원,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창모 이외에도 유재양 전 효자건설 회장, 신동진 전 이프실 대표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유성나 유혁기 유성나 등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이 명단에 등재됐다고 한다. 많은 고액 체납자 명단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재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 8,700만 원을 체납했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듯 싶다. 김혜선 체납 해명. 현재 배우 김혜선 측이 국세청이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매년 열심히 돈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로 발표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혜선 소속사 측은 4억 700만 원은 14억 원의 체납금 중에서 10억 원 정도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며 현재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는 현재 김혜선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올해도 7천만 원 이상 납부했는데 이는 체납금 4억 원의 이자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며 김혜선 소속사 대표는 김혜선 체납에 대해 원금은 갚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체납하거나 체납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갚아야 할 원금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실히 빚을 갚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돼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김혜선 체납에 대해 전했다.
현재 배우 김혜선 또한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 원을 체납했다는 보도에 대해 14억의 체납금 중 10억여 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김혜선은 전 남편의 이혼 당시 그의 빚을 떠안았고 아이들과 잘 살아보기 위해 2012년도에 가진 돈을 모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라며 체납 사건 전말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며 김혜선은 이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4년경에는 14억여 원까지 이르렀고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분납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혜선은 이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 현재 10억 원 정도를 갚았으며 남은 4억 7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오늘 기사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선은 억울한 사건을 당하고 큰 경제적 부담을 얻게 됐지만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고 있다며 방송도 과거처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남은 금액도 성실하게 갚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선 이혼 재혼 전 남편들. 김혜선은 앞서 언급했듯 이번 이혼한 적이 있다. 1995년에 처음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2003년에 이혼하고 2004년에 재혼했으나 2007년에 또 이혼했다. 2016년 세 번째 결혼을 했다. 김혜선의 두 번째, 전남편 박모 씨와 2004년 결혼 후 2008년 합의 이혼했을 당시 박 씨는 결혼 생활 중 상당한 빚을 졌지만 갚지 못해 그 채무를 김혜선 씨가 떠안게 됐다고 한다. 구창모 프로필. 직업 가수, 기업인. 출생 생년월일 1954년 4월 27일. 구창모 나이 64세 고향 경기도 인천시. 구창모 본관 능성구시 도원수파. 구창모 출신 학교 배재고등학교. 구창모 학력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 학사. 데뷔 제1회 TBC 해변가요제. 정식 데뷔 1978년 구름과 나. 구창모 종교 개신교. 구창모 소속사 코레스타 미디어. 김혜선의 안타까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김혜선은 2012년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사업 투자를 했다가 7억 원을 사기당했다고 밝혔다. 혜선은 현재 대장금 소문난 칠공주 조강지처 클럽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로 현재는 SBS 주말 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출연 중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에는 배우 김혜선 외에 가수 구창모 씨도 양도 소득세 등 3억 8,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세 번째 결혼 당시 김혜선은 전 남편의 빚 문제로 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 남편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다며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남편 이차용 씨 또한 김혜선을 처음 본 순간 만약 사귄다면 결혼까지 하겠다고 생각했다며 김혜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하지만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걸까? 과거 두 차례 파경 끝에
지난해 5월 결혼한 남편 이차용과 달달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김혜선의 체납 사건이 다소 안타까운 이유다.